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자, 어제 미국 법원이 한수원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한수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미국 법원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소송 내용은 이제 그렇죠. 이제 뭐 그 소송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소송을 해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한 것이고, 특허에 대한 내용은 뭐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나서서 소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가 그 미국 기업으로 보이시지만, 그러니까 회사는 미국에 있는데 이 회사의 본사는 캐나다 기업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캐나다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형 원전 ARP 1400 수출 제한 소송에서 일단 미국 법원이 각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직접 소송을 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정도 이 악재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뭐 저기 뭐 이집트 쪽 소송하려 그때 이제 수주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쪽에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조금 암초에 부딪힌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뭐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등하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혼자 우리나라 혼자 독자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본다라면 대부분 다 약세예요. 어저께 상승했었던 부분들 일부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3%, 한전기술 3%, 뭐 BHI가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찌되었든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뭐 재건 이슈가 또 다시 이제 에너지 또 이슈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원전주들이 뭐 아주 급등으로 막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말할 수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신다라면 SMR 관련돼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관련된 이제 제품을 좀 제작을 좀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진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원전 쪽에 핵심적인 핵심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수출 등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이었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는 예, 급등한다기보다는 좀 관심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우진과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상됐던 바인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방이 좀 남았다라고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일단 IPO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상장 전후로 해서 이제 마지막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라든지 AI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에 좀 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낙폭과대를 좀 활용한 저가 매수가 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드론 로보틱스의 기간 수요 예측 동향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공모가 같은 경우는 그 상단이 26,000원에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 예상 시총은 한 1조 6천 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또 방향성에 따라서 시총은 좀 변하지 않을까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기간 수요 예측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1,920곳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흥행에 성공을 했다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는 272대 1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당히 뜨거웠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률이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이 공모가 상단인 26,000원에 주문된 기간 비중이 94.79%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상단 26,000원이 기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은 이 공모가 상단에서 좀 소위 말하는 따상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조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또 해외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라든지 싱가포르 투자청, 블랙록,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큰 선수도 대거 참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배정 물량 같은 경우는 천억에서 한 1200 정도가 되는데 이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가 256곳이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조 원이 넘는 주문 신청이 있었고 이런 주문 시장이 상당히 뜨겁다 보니까 의무 화격 해제 이런 부분 의무 화격 해제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까지 제시를 하게 되면서 물량을 받아가기 위한 어떤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이제 2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일반 공모청약까지 이어지지가 관건인데 기관 수요 측에 상당히 뜨거웠던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일반 공모청약도 이 흥행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적어도 상장하는 10월 5일날 상장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5일 같은 경우도 이 로봇 관련 10월 5일 전까지 10월 5일 당일까지 일단 로봇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한 방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상승 한 번 정도는 남았다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1일 전으로 해서 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바닥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두산 로보틱스 IPO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리스트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SB시스템스가 6%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DIC도 3.5%, 그리고 두산 같은 게 0.4% 정도 보합권 흐름이지만 어쨌든 뭐 두산 그리고 SB시스템스 그리고 SBB테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아직 한 방이 남았다.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테스 가지고 나왔는데 뭐 그전에 일단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 등이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좀 이쪽 몰리면서 그동안 주도를 했었던 루닛, 뷰너, JLK가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흐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테스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반도체 섹터가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힘을 좀 내준다라면 오늘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도 충분히 힘을 좀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반도체가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좀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과정에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AI라든지 HBM, 뭐 파운드리 반도체 쪽을 보는 건 맞지만 그동안 강했었던 게 이제 하이닉스향 관련된 기업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면 당분간 삼성전자향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흐름이 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뭐 고만고만한 모습이지만 하이닉스는 약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플러스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삼성전자 쪽에 조금은 힘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라든지 낸드, HBM 증설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특히 HBM 쪽에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또 DDR5 관련해서도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PECVD 관련된 증착 장비 관련돼서 거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미 반도체만큼의 매출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삼성전자 쪽의 매출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2023년 올해 기준은 매출 97%, 영업이익은 한 196% 성장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7개월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HBM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테스가 거의 유일하게 못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사의 뭐 부채 비율, 뭐 재무 보유 현금 이런 거 본다라면 상당히 재무 구조가 튼튼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한 1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한 5개월, 6개월째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상단 23,000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3만 원 정도 10월 달 중순 정도까지 해서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약간 조정 시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만약에 시장이 흔들려서 지난 저점
8월 저점이 2,480포인트나 뭐 그 이하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2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에텍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의 증설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 다음은 정태훈 이사님. 네. 저는 오늘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순환매가 좀 상당히 빠르다라는 점이 특징인데,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순환매 속에서 일단 선침의 전략으로 일단 저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그 사이버 보안 관련돼가지고,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합니다. 20일 오늘 이제 방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15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사이버 보안 무역 사절단과 방한을 하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이란지 중요시는 기술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그리고 기술 생태계 강화 노력을 강조하지 않겠나라는 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방한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보안주가 또 단기간에 또 이제 들썩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 좀 해봤고요. 그리고 요건 좀 단기적인 이슈고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경우에 차세대 보안 기술 실증 지원 그리고 보안 효과성 검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보급 본격화를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모니터랩의 수혜가 예상이 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가 아니네요. 2024년도에 그 제로 트러스트 도입 확산을 위해서 예산의 62억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건 차세대 핵심 보안 모델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모니터랩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8월 달에 이 방금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이거 연관된 보안 엣지 플랫폼 아이온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제공되는 시큐어 인터넷 V3.0이라는 그 보안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요 기업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술적 흐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서 조금씩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에 오늘은 모니터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9,800원에서 1,5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89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조금 이제 싸게 매수를 하자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은 모니터랩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